그런 날씨인 시간입니다. 이번 주는 잦은 비로 인해서 햇볕을 볼 수 없었죠.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화창한 봄 날씨를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이 봄이 가기 전 화창한 주말을 기다리셨을 분들에게 이보다 더 희소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? 봄볕은 며느리를 쬐이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. 봄볕에 그을면 보던 님도 몰라본다. 봄볕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속담입니다. 이렇게 봄볕은 뜨겁지 않아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까맣게 그을게 할 정도로 강렬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런 봄볕을 이기고 피부 미인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햇볕을 이기는 방법은 햇살 맞기입니다. 피부 손상의 90%는 태양광선 때문에 생기는데요. 햇볕을 너무 많이 쬐면 피부암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. 햇빛이 강할 때는 자외선 차단 효능이 있는 산화아연, 티타늄 디옥사이드, 아보벤존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게 좋고요. 햇빛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외부 활동을 피하고 긴 소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건강한 먹을거리도 중요합니다. 비타민C는 충분히, 지방이나 탄수화물은 적당량만 섭취하는 게 피부 건강을 위해 좋은데요. 노화 방지제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, 과일, 채소가 피부를 보호합니다. 자, 또 운동만큼 피부에 좋은 것도 없는데요.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로부터 독소를 빼냅니다. 혈액이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부가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데요. 이 콜라겐이 주름살이 생기는 걸 막는 역할을 합니다. 네, 마지막으로 피부를 위한 최고의 보약은 충분한 잠입니다. 며칠씩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눈은 부어오르며 또 피부는 창백해지죠.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신체와 피부가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데요. 만약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잔다면 주름이 생길 수 있으니 잠자는 자세도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술, 담배 등을 피해야 한다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. 특히 담배는 태양광선에 이어 두 번째로 피부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하니까요. 피부 미인이 되려면 금주, 금연은 필수입니다. 지금까지 이런 날씨의 시간이었습니다.